자, 그래서 강좌를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리가 그 다루고자 하는 동물들이 이제 반려동물이지만, 반려동물도 결국은 하나의 그 생물체이기 때문에 이 생물체의 구성부터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선행학습으로 생명과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뭐좀 지루하실 부분이 있겠지만은, 지루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뭐, 리마인드 한다는 그런 생각으로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 생물체를 구성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는 세포입니다. 그래서 그 세포의 생물학, 세포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그 현상들이나 이런 것들, 그 세포 생물학에 대한 원리를 먼저 좀 살펴보고 갈 필요가 있는데요. 세포 생물학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살펴보게 되면 주요 개념을 몇 가지 이제 짚어보면요. 먼저 이제 생물들을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다양한 종류의 생물체들이 이 자연계, 뭐 사람을 포함해서 살고 있는데 이것들을 하나의 그좀 체계적으로 정리해 놓을 필요가 있다 그래가지고 뭐 오래전에 칼 리네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걸 계통적으로 정리를 했어요. 상당히 대단한 일을 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아시는 분 계시겠죠? 생물을 분류할 때는 개부터 시작해서 종까지. 그러니까 개가 가장 아주 큰 브로드한 그런 개념의 그 분류 체계고, 그다음에 가장 그 디테일하게 들어간 부분이 종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세분된 부분이. 그래서 개, 문, 강, 목, 과, 속, 종 이렇게 큰 범위에서부터 좁은 범위로 이렇게 내려가게 되고요. 우리가 이것들을 뭐다 생물계 전체에 대해서 분류표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우리가 이제 반려동물이라고 제가 그이 강제 개념을 잡았지만, 흔히 이제 우리가 많이 그 반려동물 했을 때 떠오르는 동물이 이제 대표적인 게 개하고 고양이고요. 물론 그 특수한 동물들을 그 키우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일단 이거 개하고 고양이를 좀 기준으로 해갖고 얘들의 구조하고 이것들의 구조하고 그 다음에 기능에 대해서 알게 되면, 대략적으로 알게 되면 나머지 그 가축들의, 가축이라기보다는 나머지 동물들에 대해서도 비슷하게 적용해 볼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개하고 고양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강좌 끝부분에 가서는 다른 그 특수한 그 동물들, 그런 동물에 대해서도 조금씩 언급해 가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개와 고양이는 이런 생물의 분류에 따랐을 때 어디에 해당하냐 하면요,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동물계에 속하고요. 동물계 개와 고양이 똑같이. 그 다음에 문은 척추동물에 해당합니다. 그 척추동물 말고 또뭐 있죠? 무척추동물이 있습니다. 동물에는. 무척추동물. 오징어 이런 것도 척추 없죠. 그쵸? 그런 동물들. 그런 동물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강에는 포유류에 해당합니다. 포유류. 포유류라고 하는 건 뭐죠? 포유류는 젖을 먹여서 키우는 것을 우리가 포유류라고 합니다. 포유류에 해당을 하고, 그 다음에 목은 육식목, 그러니까 이 동물 중에서도 육식 동물이 있고 초식 동물이 있죠. 개하고 고양이는 분명히 육식 동물입니다. 고기를 먹는.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이제 개하고 고양이가 같은 계열로 쭉 내려오다가 이제 과에서 서로 갈리게 됩니다. 개과하고 고양이과로. 이제 개가 이제 이 과에서는 이 개와 같은 동물이 대표 동물이기 때문에 개과라고 하고, 고양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과에서는 대표 동물이 고양이기 때문에 고양이과라고 부르고요. 그 밑으로는 이제 계속 개라고 하는 명칭이 쓰여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속에서 계속, 그 다음에 종에서는 개. 보통 우리가 이제 부를 때는 그냥 개, 고양이 이렇게 부르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생물의 확 분류를 봤을 때는 개는 이런 계통에 속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동물체 구성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동물체는 그 기본적으로
뭐 동물체뿐만 아니고 생물체를 구성하고 있는 기본 단위는 세포입니다. 영어로 셀이라고 하죠. 세포. 하나의 세포로 인해 가지고 이제 그 개체가 하나 형성이 되게 되는데,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 이렇게 미세하게 들어가다 보면 결국 세포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어떤 그 세포들이 같은 기능을 하는 특정 세포가 하나의 집단을 이루었을 때 우리가 그것을 조직이라고 부릅니다. 조직, 티슈라고 부르게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검사들만 모여 있으면 검사 조직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런 식으로. 근데 거기에는 이제 이 어떤 그 특정 세포뿐만 아니고 이 특정 세포들만 모여가지고는 기능을 다할 수가 없어요. 얘네들을 뭐 연결시켜 준다든지 또는 이 특정 세포들한테 영향을 공급한다든지 하는 그런 또 도와주는 세포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지지세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특정 기능을 하는 세포들하고 지지세포들이 서로 만나가지고 하나의 집단을 형성했을 때 그것을 우리가 조직이라고 부른다. 보시면 되겠고요. 뭐 학교 같으면 학교 학생, 교수 학생들이 뭐 특정 세포가 비유가 맞는지 모르겠네. 특정세포라고 치면 거기 행정을 담당하시는 분들은 지지세포가 되겠죠. 그렇죠? 교육과 연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뭐 그런 식의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학교라는 조직으로 봤을 때. 자, 그런데 이제 조직들이 있어요. 조직들이 이제 만나가지고 이제 특정 기능을 하는데 이것들이 잘 조합이 돼가지고 어떤 이제 목적을 위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어떤 기능을 수행을 해야 되는데, 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기능을 하는 세포만, 한 가지 기능을 하는 조직만 모여가지고는 이게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하나의 목적,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비슷한 기능까지, 비슷한 기능,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그런 조직들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기관을 형성을 하게 됩니다. 그 기관을 우리가 보통 뭐라고 하냐면 장기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쯤 오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아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위. 위 같으면은 장기라고 합니다. 위는. 근데 위는 어떤 역할을 하죠? 소화 역할을 합니다. 소화를 하려고 그러면은 음식물이 생겼잖아요. 이 음식물이 큰 덩어리로 들어가면 이걸 잘게 부셔가지고 흡수가 됐을 정도로 아주 미세하게 부셔야 됩니다. 해체를 시켜야 되는데, 그 해체를 위해서 동원되는 여러 가지 뭐라 그럴까요? 기능들이 어떤 게 있냐면, 일단 운동을 해야 됩니다. 뭐, 운동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것들이 다 잘게 부서질 수 있도록 화학적인 어떤 역할을 하게 돼요. 해야 돼요. 그러면 운동을 하려면 어떤 조직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 몸에서 운동을 일으키는 게 어떤 거예요? 근육 조직이죠. 근육 조직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화학적인 어떤 반응을 위해서 음식물들을 잘게 부술라고 한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그 화학 성분들이 담겨져 있는 효소를 분비하는 분비샘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건 분비샘하고 근육은 다른 조직이에요. 목적이 틀리잖아요. 하나는 분비하는 거고 하나는 운동이기 때문에. 이것들이 서로 만나가지고 소화라고 하는 큰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것을 장기라고 부르는 거예요. 장기라고 부릅니다. 이런 장기들이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는, 자, 금방 위를 말씀드렸죠? 자, 위 하나만 있어가지고는 소화라고 하는 그런 기능을 완벽하게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위 어디 있어요? 위 여기 있죠, 그렇죠? 배 안에 있습니다, 배 안에. 배 안에 있으니까, 일단 음식물은 밖에 있고, 이게 위까지 전달이 돼야 돼요. 전달이 되는데 입에 넣죠? 입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 씹어야 되잖아요? 치아도 필요하고. 치아가 음식물을 잘 씹을 수 있게 도와주는 혓바닥도 필요하고요. 혀도 필요하고. 생기는 목구멍도 필요하고. 목구멍 지난 다음에 위까지 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여기? 식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금방 말씀드렸던 입,
입안에 있는 치아, 혀, 목구멍, 식도, 위까지만 하더라도 이것들 하나에 같은 기능, 소화라고 하는 같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뭉쳐져 있는 하나의 계통이 되는 거예요. 물론 위에까지 왔다고 해서 소화가 다 끝나는 건 아니죠. 어디까지 가야 끝나는 거예요? 나중에 배변까지 해야 소화가 완전히 끝나는 겁니다. 그럼 그 과정에 거치는 위 다음에는 소장, 대장이라고 하는 또 다른 그 소화와 관련된 장기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입부터 시작해서 배변이 되는 항문까지 쭉 연결시켜 보면은 이것들은 소화라고 하는 기능을 위해서 쭉 연결되어 있는 장기들이죠. 이렇게 유사한 기능을 하는 장기들의 집단,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계통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계통. 그래서 동물체는 가장 작은 단위인 세포부터 시작해서 비교적 큰 단위인 계통까지 이렇게 체계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물체를 구성하고 있는 성분들, 이건 다분히 그 케미칼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수분이 거의 뭐 3분의 2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유기물하고 무기물로 되어 있는데, 유기물하고 무기물의 차이점은 아시죠? 예, 탄소가 있으면 성분 중에 분자 중에 탄소가 있으면 유기물이 되는 거고, 탄소가 없으면 무기물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에 의해 가지고 생물체가, 동물체라고 합시다. 이제부터 동물체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한테 그 강의할 내용 중에 이제 해부학하고 생리학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해부학은 뭐냐면 생명체의 정상적인 구조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그렇죠? 정상적인 구조입니다. 정상적인 구조. 그런데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보통 위나 장 같은 경우, 뭐 눈, 손가락, 뼈 이런 것도 눈으로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눈으로 볼수 있는 그런 장기들을 연구하는 거,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맨눈으로 관찰하는 해부학을 우리가 맨눈 해부학이라고 불러요. Gross Anatomy. 해부학 중에서도. 보통 우리가 해부학 그러면 요 Gross Anatomy를 지칭을 합니다. 그런데 정상적인 몸을 구성하고 있는 구조라 하더라도 이 세포, 이 정도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가 없잖아요. 눈으로 볼 수가 없으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현미경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현미경을 이용해서 마찬가지로 세포도 정상 구조죠. 정상적으로 있어야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세포의 정상 구조를 관찰하는 학문을 뭐라고 하냐면 현미경적 해부학이라고 부르고요. 의학 계열에서는 이걸 보통 현미경적 해부학을 조직학이라고 부릅니다. 히스톨로지. 역사학은 아니고요. 조직학입니다. 그래서 조직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미경을 이용하여 세포 수준의 구조를 관찰하는 것이다. 보시면 됩니다. 현미경은 아시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한 가지 이 해부학이 형태를, 정상적인 형태를 관찰하는 거라고 그랬으니까 여기에 또한 가지 그 포함되는 학문 분야가 어떤 게 있냐면 자, 여러분들이나 그 동물체는 처음 시작이 정자하고 난자가 수정을 한 수정란부터 시작합니다. 이 수정란이 하나의 세포예요. 그 세포서부터 시작을 한 것이 뭐 개가 되고 고양이가 되고 저나 여러분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의 그 세포서부터 시작해서 이러한 개체가 만들어지려고 그러면 그 중간에 굉장히 많은 형태학적인 변화가 생기겠죠. 아시는 것처럼 세포가 수정란이 분열을 해가지고 결국 하나의 개체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하나의 세포서부터 하나의 개체가 만들어지는 그 과정 중에 발생하는,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형태학적 변화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문을 우리가 발달해부학 또는 발생학이라고 부릅니다. 뭐, 뉘앙스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발달해부학은 뭐, 좀 범위를 확대하게 되면은 수정란서부터 시작해갖고 죽을 때까지. 노화까지 다 포함해 갖고 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수정란에서 출생까지를 만약에 한정진다 그러면 요 발생학이라는 용어가 더 어울리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수정에서부터 출생까지. 어쨌든 이렇게 해부학에 해당하는 범주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구조들이 하나의 수정란부터 시작해서
개체가 만들어지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계통들 또는 장기에 해당하는 것들이 어떤 기능을 수행하느냐, 정상적으로 생명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기능을 수행하느냐를 연구하는 학문이 생리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피지얼로지. 예, 이렇게 주요 생물학, 세포 생물학과 관련된 주요 개념들은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박 용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요거는 뭐, 그냥 뭐, 여담처럼 알아두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용어를 왜 정하냐면요. 이제 헷갈리지 말라고 적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 아까 그 동물체 그 계통 분류도 했는 것도 보셨지만 어떤 학문적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기준이 필요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요게 개 해부학적 자세예요. 뭐 사지 동물은 다 이렇습니다. 발이 4개 달린 동물은 사람이 똑바로 서 있는 건데 어떤 기준을 정해주지 않으면요, 이 방향이나 위치가 서로 바뀔 수가 있어요. 그 어떻게 섰느냐에 따라서. 가령 예를 들면 요게 이제 해부학적 자세입니다. 그런데 개가 이런 해부학적 자세를 정해놓지 않으면은 개가 만약에 고개를 뒤로 돌리고 있습니다. 고개 옆으로 돌리고 있으면 코하고 그 다음에 요 귀에 위치가 서로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정해놓지 않으면 코가 귀보다는 여기는 앞쪽에 있었는데 만약 고개를 돌린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귀가 코보다 앞쪽에 있을 경우 상관 뭐 같은 평행선선에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여기 헷갈리게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다분히 학술적이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개의 그 사지동물의 네발 달린 짐 동물들의 해부학적 자세를 정해놨어요. 자연스럽죠? 똑바로 서 있는 겁니다. 꼬라지 살짝 내리고 전방을 주시하고 있는. 이걸 이제 해부학적 자세라고 부르고요. 요거와 관련돼서 이제 여러 가지 위치를 나타내는 그 용어들이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앞쪽, 단면부터 시작할까요? 그래서 이제 양쪽, 정중, 가운데 그 몸을 정확하게 대칭적으로 좌우로 나누는 요단면이죠. 좌우로 나누는 단면을 정중면이라고 부르고요. 정중 단면 또는 정중면이라고 부르고요. 좌우로 나눠주긴 하지만 그렇게 뭐 대칭적으로 시메트리컬하게 나눠주는 건 아니고 그냥 좌우로만 나눠주는 단면을 뭐라고 하냐면 세지탈 플랫에서 시상 단면이라고 부릅니다. 시상 단면. 그 다음에 뭐 얕은 기프는 이제 몸 표면에 가까운 쪽이 얕은 쪽이고, 그 다음에 몸 속에 들어가 있는 부분은 깊은 쪽 이렇게 나누고요. 앞쪽이라는 용어를 이제 많이 쓰게 되는데요. 앞쪽 우리말로 번역했을 때, 영어로는 좀 용어가 좀 다양히 있습니다. 그래서 앞쪽이라는 용어는 이제 그 여기서 이제 크레니아라고 로스트리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로스트랄. 크레니알은 뭐냐면은 이 크레니알이라고 하는 용어의 의미는 이 머리를 얘기를 합니다. 머리를. 그러니까 머리를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서 봤을 때 이쪽은 앞다리는 뒷다리보다는 어느 쪽에 있어요? 앞쪽에 있는 거죠. 그렇죠? 앞쪽에. 머리를 제외했을 때. 근데 머리 안에서 봤을 때 코는 귀보다 앞쪽에 있죠. 근데 여기에 만약에 영어로 크레니아이라는 말을 쓰게 되면 어떻습니까? 의미가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이때는 뭐라고 쓰냐 하면 로스트랄 요용어를 씁니다. 이 용어를 쓴이 용어의 의미는 뭐냐 하면 주둥이란 뜻이에요. 좀 상스럽게 들릴 수도 있겠죠, 주둥이. 근데 이게 정식 해부학적 용어입니다. 해부학 용어 뒤에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용어의 정의를 내려놓은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정중면에 가까운 쪽을 미디알, 정중면보다 먼 쪽을 레이트랄 이렇게 부르죠. 그다음에 예를 들면 여러분들 어때요? 여기 지금 눈을 한번 여러분 눈으로 보시면 요 안쪽에 양 위아래가 만나는 부분이 하나 있고 바깥쪽에 하나 위아래 만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 좀뭐 요즘 쌍꺼풀 수술 중에 뭐 앞트임 뒤트임 하는 거 여기 이제 그럼 여기 두 개를 기준으로 보면은 요두 개를 예를 들어서 봤을 때
요쪽 코 쪽에 있는 부분은 어디에 해당하겠어요? 미디알 쪽에 해당하겠죠. 안쪽에 해당할 거고, 상대적인 겁니다. 이거는 안쪽에 해당할 거고, 여기 쪽에 있는 건 바깥쪽에 해당할 겁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가쪽 이렇게 정의를 내리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은 등 쪽은 뭐예요? 등 쪽은 등에 있는 쪽이에요. 등 쪽. 여기가 배잖아요. 여기 등이고. 이쪽을 향하고 있으면 등 쪽이라고 그러고, 이쪽에 있으면 배 쪽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런 용어들. 이건 다분히 수의 해부학에서 동물체에 대한 것들만, 동물체에 대해서만 해당하는 겁니다. 사람에서는 도살 벤트라 이런 용어 안 씁니다. 등쪽, 배쪽 안 그러고 뒤쪽, 앞쪽 이렇게 부르죠. 근데 그때 부르는 앞쪽은 개에서 썼던 크레니알이 아니고 안테리얼이라는 말을 씁니다. 안테리얼. 그리고 등 쪽은 포스테리얼 이렇게 부르고요. 뒤쪽이라고 부르죠. 뒤쪽. 그 다음에 그건 뭐 그냥 알아두십시오. 몸쪽하고 먼쪽이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몸쪽은 뭐냐면 심장이 여기쯤 있겠죠. 그렇죠? 아시죠? 심장이 여기쯤 있습니다. 그 심장에 가까운 쪽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몸쪽은 심장에 가까운 쪽, 먼 쪽은 심장에서 먼 쪽. 그러면 중심에 가까운 쪽이 몸쪽, 먼 쪽이 먼 쪽. 쉽죠? 그 다음에 이제 발바닥으로 오게 되면은 발등은 그냥 발등이라고 불러요. 발등은 발등이라고 부르는데 발바닥은 앞발하고 뒷발하고 좀 부르는 용어가 틀립니다. 그래서 앞발바닥은 뭐 벤트를 해도 되지만 특히 발바닥에 한정지어서 얘기했을 때 앞발바닥 쪽은 팔마라는 용어를 쓰고 앞발바닥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뒷발바닥 쪽은 플란트라고 합니다. 약간 차이가 난다. 영어에서는 한글도 차이가 나죠. 앞발바닥 쪽, 뒷발바닥 쪽. 사람은 뭐 손바닥, 발바닥이 되겠지만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준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해부학 용어와 관련돼서 에피소드를 좀 말씀드리면요. 이게 이제 해부학 용어를 이게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둥이 쪽이라고 부르고 뭐 뒤쪽이라고도 하고 이 카우델이라는 용어는 뭐냐면 이건 꼬리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꼬리 쪽이라고도 하는데 예전에는 이제 전, 후, 또뭐배 쪽, 그다음에 복측, 배측, 복측 이렇게 불렀습니다. 프록시마를 이제 근위 또는 먼 쪽은 원위 뭐 이렇게 불렀는데 이걸 다 한글화 작업을 했어요. 근데 이제 한글화 작업을 하면서 굉장히 이제 그 아규먼트가 많았는데요. 한글화 작업하면서 끝까지 한글화 작업을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어딜까요? 우리말로 순수한 우리말로 못 바꾼 부분이 있어요. 생식기계통이에요. 생식기계통을 우리말로 바꾸려다 보니까 다 욕이 돼버려요. 그래서 한글화 작업하면서 손못댄 게, 다 이전에는 한자로 많이 썼거든요. 지금도 한자로 쓰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 배웠던 분들, 저를 포함해서. 그런데 한글로 바꿨지만은 끝까지 바꾸지 못했던 부분, 생식기 부분, 거기는 한글로 많이 못 바꿨어요. 예.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담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용어들이 있다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기본적인 용어들이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동물체를 구성하고 있는 그 기본 구성에 대해서, 동물체의 기본 구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동물체 구성 중에서 그맨 큰, 마지막에 그좀큰 범주에 어떤 특정 기능을 담당하기 위해서 장기들이 모여있는, 그걸로 개통이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그 개통을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동물체의 기본 구성은 이 개통을 기준으로 해서 한번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개통을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먼저 구조적 개통이라고 하면 어떤 틀을 만들어주는 구조적인 것들이죠. 그래서 구조적인 개통이라고 하면 동물체의 기본 뼈대와 그 다음에 내부의 순환을 담당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구조적 개통이라고 분류를 또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뼈대, 뼈대에 해당하는 것은 뼈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연골이 있죠. 연골이 있고, 그 다음에 뼈와 뼈가 만나는 관절 부분이 뼈대 계통에 해당한다. 이 관절을 얘기하게 되면 여기 이제 뭐가 포함이 되냐면 뼈와 뼈가 만나잖아요. 그럼 이 뼈와 뼈가 만나는데 그냥 이렇게 만나는 건 아니고 얘들 연결시켜주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 연결시켜주고 있는 부분이 관절이고 그 관절을 형성하는 게 결합조직이라고 하는 게 형성이 되고요. 관절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일반 상식 중에 하나 뭐가 있냐면 인대라는 게 있죠. 뼈와 뼈를 연결시켜주고 있는. 그래서 뼈와 뼈를 연결시켜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인대라고 부릅니다. 인대. 그 다음에 구조적 계통에 들어가는 게 근육 계통이 있습니다. 골격, 팔, 다리에 붙어있는, 몸에 붙어있는 근육들. 그래서 이건 주로 이제 뼈에 부착된 것들. 그 뼈에 부착된 근육을 우리가 골격근이라고 불러요. 골격근. 근육은 골격뿐만 아니고 또 있을 수 있죠. 어디에 있죠? 그러니까 위나 장 같은 데도 운동을 하잖아요. 운동을 하는 부분엔 근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근육들은 내장 근육이라고 불러요. 근데 그건 구조적 계통에는 포함이 안 되고요. 이 뼈대에 붙어 있는 골격근들. 우리가 흔히 음식점 가서 먹는 고기 있잖아요. 그 고기들이 이 골격근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주로, 이것들은 주로 운동을 담당하는 그런 부분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피부 계통이 있습니다. 피부 계통은 우리가 외피 계통이라고 부르고요. 피부하고 털,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하고, 이것도 이제 구조에 해당하는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조에 해당하는 것들 중에 이제 하나의 틀을 만들어 놓은 게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심맥관 계통이 있습니다. 심맥관 계통은 말 그대로 심장과 맥관. 맥관이라고 하는 것은 혈관을 얘기합니다. 혈관하고, 그 다음에 림프관. 림프관은 들어보셨죠? 림프액, 혈액하고 림프액은 틀립니다. 그래서 혈액과 림프액의 순환을 담당하는 이런 심맥관 계통. 좀 약간 설명을 좀 드리면은 혈액은 심장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전신을 이제 순환을 하죠. 심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근데 림프액은 소화가 된 부분들, 소장에서 소화해서 흡수를 합니다. 영양분들을. 그 흡수한 영양분들을 전달시켜주는 게 림프액이다 보시면 돼요. 예, 영양성분들. 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얘네들은 순환하는 건 아니고요. 장기에서부터 심장을 향해서 일방통행으로 가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약간 차이가 납니다. 혈액순환하고는. 그래서 심맥관계통까지를 우리가 구조적 계통이다 이렇게 부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어계통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그 생물체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절 기능이나 또는 뭐 그런 것들을 해야 됩니다.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예를 들어 외부 환경의 변화라든지 또는 내부 환경의 변화 같은 것들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응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외부 환경의 변화 같으면은 우리가 기온도 될수 있고요 또는 그렇죠? 어떤 기온의 변화라든지 또는 적의 공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적절히 대응을 해줘야 되고 내부적인 변화라고 그러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제가 앓고 있는 당뇨라든지 이게 정상 수치를 벗어나게 되는 것들이잖아요. 이런 것들 또는 뭐 혈압이라든지 또는 뭐 그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떤 변화가 생겼을 경우에 그것들을 감지를 해갖고 거기에 적절한 대응을 내놔야 됩니다. 몸이. 그래서 어떤 항상 옵티말한 일정 수준의 상태를 유지를 시켜줘야 돼요. 그 일정 수준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 그걸 뭐라고 그러죠? 호미오스타시스 항상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어떤 적정 수준의, 옵티멀한 수준의 어떤 상태를 유지를 해야 돼요. 거기서 벗어나게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병이 되는 거죠. 그런데 신체는 그 옵티멀한 수준에 대한 것들의 수준에서 약간 변화가 생겼을 때 그것을 감지해 갖고 거기에 적절하게 대응을 하게 됩니다. 그 역할을 해주는 게 뭐죠? 감지하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명령을 내려주는, 감각하고 명령을 내려주는 게 신경계통입니다.
얘네들이 어떤 직접적인 일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얘네들이 어떤 변화를 감지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뭐 여러 가지 장기들, 예를 들어서 적이 온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도망가야 되잖아요. 그럼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적이 오는 걸다 감지하는 게 어디예요? 눈이 감지하죠. 그 어디로 가요? 뇌로 가죠. 신경을 통해서 내려갑니다. 뇌에서는 아, 상황 판단하는 겁니다. 어? 저기 온다. 도망가자. 그럼 얘 명령을 얘로 보내는 거예요. 얘로 와서 야, 빨리 뛰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도망가게 되는 거예요. 용감하신 분들은 저기 와도 싸우는 분들도 계시겠죠. 예, 그래서 그런 어떤 제어와 관련된 그런 조절 기능을 하는 그 계통에 포함되는 게 신경 계통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와 관련돼서 내분비 계통도 제어와 조절합니다. 내분비 알죠? 엔도크라인, 호르몬 분비하는 데입니다. 호르몬. 그러니까 금방 말씀드렸던 것은 어떤 뭐 기계적인 거라고 치면은 도망간 데인데 어떤 머슬 운동을, 근육 운동을 유발시키는 어떤 기계적인 거라고 한다 그러면 내분비 계통은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휴머럴한. 그러니까 체액을 통한 어떤 대응이죠.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약에 혈당이 높아졌다 그러면은 그 아시죠? 쓸개, 아, 이자의 팽크리아스, 췌장에 베타셀에 영향을 줘가지고 베타셀에서 인슐린이 분비되게 해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내분비 계통이 되는 거예요. 신경 계통이 내분비 계통. 그래서 신경 계통하고 내분비 계통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망가지게 되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망가지. 내분비 계통이 망가지면 뭐 생명의 위협도 느낄 수 있고요. 신경 계통이 망가지는 것도 어디가 망가졌냐에 따라 갖고 아주 치명적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치명적이지는 않더라도 뭐라 그럴까요? 그 정상적인 삶을 유지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정의를 하면은 신경 계통은 동물체의 뇌 외부적 변화를 감지하고 거기에 적절한 대응을 할수 있도록 해주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내분비 계통은 이건 혈류를 이용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땀 같은 거는 밖으로 배출되죠. 이건 엑소크라인, 외분비라고 불러요. 관이 있어가지고 그 관을 통해서 분비되는 것들. 그런데 내분비는 어떤 물질을 만들어낸 다음에 그 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특정한 통로가 없습니다. 얘네들은 어디로 그걸 배출하냐 하면 혈액으로 배출을 해요. 그래서 혈류를 이용해서 배출하게 하는데 이때 배출되는 그 물질을 통칭해서 뭐라고 하냐면 호르몬이라고 부릅니다. 호르몬. 또 호르몬뿐만 아니고 또 화학적 전달 물질들도 있어요. 뭐 신경계통과 관련된 것들인데 그런 전달 물질들도 분비를 해서 신체의 기능을 조절하게 된다. 그래서 계통 중에서 신경계통과 내분비 계통은 주로 제어계통에 해당한다.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한 가지가 이제 내장계통입니다. 내장계통은 소위 뱃속에 있는 건다 내장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우리 뱃속에 있는 그 내장들이 하는 기능들, 아까 소화 관련 말씀 하나 드렸고요. 또 뭐도 있습니까? 호흡도 있죠. 호흡에 관련되는 게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게 폐죠. 허파. 허파도 호흡에 관련된, 허파가 호흡에 관련되니까 호흡기계통. 허파와 관련된 것 중에 아는 게뭐 있어요? 기도도 있고 코. 그렇죠? 이런 부분들. 또는 레링스, 여기 후두 같은 부분들, 호흡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호흡기 계통이 되는 거고. 내장에 해당하는 것들, 그 다음 내비뇨기 계통, 그렇죠? 오줌을 만들어서 배출시키는 데까지 관여하는 그런 부분들. 우리 몸에서 배출되는 게뭐 땀도 있고, 오줌도 있고, 또 배변도 있고, 대변도 있고 하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배출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이 비뇨기 계통에서 배출되는 게 진정한 의미의 배출입니다. 우리 몸에 진짜 필요 없는 것들만 보내주니까요. 생체 어떤 생리현상을 통해 남는 노폐물들, 또는 독소 물질 같은 것들을 보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생식기통도 마찬가지죠. 내장기관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번식과 관련된, 태아 생산과 관련된. 그래서 보통 구조적 계통, 제어 계통, 내장 계통 이렇게 크게 대별을 하고요. 여기에 관련되는 것들이 이렇게 나눠지게 된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세분하게 되면 다 각각의 학문 분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뼈대 계통 그러면 우리가 고락이라고 합니다. 오스테올로지, 고락. 근육 같으면은 근육학. 그래서 마이올로지 이렇게 부르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이렇게 돼 있다는 걸로 알고 계시고요.
너무 어렵나요? 자, 그럼 이제 포유의 세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유의 세포, 포유동물의. 포유동물의 세포는 이제 기관, 어떤 기관의 구조적이면서도 기능적 단위다. 기능적인 단위다. 그래서 세포를 한번 봅시다. 세포를 보게 되면 세포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먼저 세포를 싸고 있는 막이 있죠. 바깥쪽에 막. 이것을 세포막이라고 합니다. 그거 인지질로 구성된 이중층이다. 리피드 바이레야다 이렇게 부르게 되고요. 여기서 이제 물질의 이동이 되겠죠. 세포 안에 필요한 물질들을 외부에서 받아들이고 또 세포에서 처리해서 남는 노폐물들 이런 것도 바깥으로 내보내고 하는 물질의 이동을 하는 부분인데 이게 막 이동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선택적 투과성을 통해 가지고 이동을 한다. 그래서 여기에는 물질이 이동하는 방식에는 물질이 이동하는 방식에는 세포막의 구멍을 통해서 포화를 통해서 이동하는 방식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단순 확산, 촉진 확산, 능동 수성 기전. 뭐 세포막 구멍을 통해 이동하는 거는 뭐 그냥 구멍 뚫려 있으니까 서로 막 이동하는 거죠. 굉장히 접은 자들이 이동하는 거고 단순 확산은 접은 자 지질이라든지 물 또는 산소 등이 확산을 통해서 확산이니까 퍼져나가는 겁니다. 확산을 통해서 나가는 경우가 하나 있고 촉진 확산은 뭐냐면 이것은 농도 차이에 의한 수선 단백질을 이용한다. 양쪽에 농도 차이가 있을 때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쪽으로 이동을 하게 돼 있죠. 그래서 그것들 촉진 확산이 되고 그다음에 능동 수선 기전은 뭐냐면 농도차, 능동 수선 기전. 능동이라는 말이 들어가니까 뭔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생체 에너지가 뭐냐면 ATP라는 게 생체 에너지예요. 아데노신 트리포스페이트. 요 에너지를 이용을 해가지고 자연적으로 가는 방향에 반대로 가게 만들어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농도차에 역행해서 이동해주는 요세 가지 이동 방식이 있다. 물질 이동, 세포하고 세포막을 통한 이동 방식은 세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세포막에는 섬모하고 편모라고 하는 약간 돌출된 것들. 약간 비슷한데요. 섬모보다는 편모가 조금 굵다고 해야 되나요? 위치에 따라, 모양에 따라 갖고 약간 나누게 되는데요. 섬모는 뭐, 눈썹 같은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것들이 돌출된 부분이다. 그래서 위치하는 부분이 약간 틀립니다. 어느 그 세포가 어떤 장기를 구성하냐에 따라 갖고 어떤 경우에는 섬모라고 부르고 어떤 경우에는 편모라고 부르게 됩니다. 세포 외부로 돌출된 부분들. 그래서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이런 게 편모죠. 편모 이게 나올 수 있고요. 섬모는 이렇게 돼요. 오타가 났네요. 섬모입니다. 성모가 아니고 섬모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편모는 이제 뭐 하나가 나왔다는 얘기네요. 편모 이렇게 보시면 되고 하나가 나온 거. 어디서 볼수 있을까요? 꼬랑지처럼 생긴 거. 정자에서 볼수 있습니다. 정자의 뒤에 꼬랑지가 있죠. 내가 운동을 해갖고 여기까지 가야 되니까 그 같습니다. 그 다음에 좀 볼까요? 그다음에 이제 세포질. 세포질은 세포 내부에 있는 액체하고 핵을 포함하는 세포 내 소기관들이 존재하는 것을 세포질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세포막에 쌓여져 있는 이 안쪽 공간을 세포질이라고 합니다. 이 안에 들어있는 이런 것들 뭐 미토콘드리아 저기네요. 엔도플라즘 레티큘럼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포함해서 미토콘드리아라든지 이런 것들 다 포함해서 여기 들어 있는 기질들 이거 다 포함해 가지고 이제 세포질이라고 하고 그래서 이 세포질을 구성하고 있는 그 구조물들을 하나씩 살펴보게 되면 가장 중심이 되는 게 세포핵이죠. 세포핵, 뉴클리어스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미토콘드리아라는 게 있습니다. 미토콘드리아 뭐다 아시죠? 이게 세포의 어떤 세포의 호흡을
여기서 이제 ATP를 사용을 생산을 합니다. 호흡을 통해 갖고 생산해 갖고 에너지를 발생을 해주면 그걸 가지고 이제 여기서 능동수성인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세포가 운동을 하게 생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운동해 주게 하는 에너지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리보솜은 여기가 이제 리보솜이 여기 붙어 있는 게 리보솜들입니다. 여기 붙어 있는 것들 그리고 이 틀처럼 생긴 것들이 있죠. 겹겹처럼 생긴 미로처럼 생긴 이것은 형질내 세망이라고 부르는데요. 형질내 세망. 요게 이제 여기에 과립이 이렇게 붙어 있으면은 즉 리보솜이 붙어 있으면은 요것을 그 거친 면 세포질내 세망이라고 부르고요. Rough endoplasmic reticulum이라고 부르고 이게 없는 부분들이 있죠. 리보솜이 없는 부분들은 스무스 엔도플라즈믹 레티큘럼. 무가립 형질내 세망 이렇게 부르고 이렇게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중심 소체 그건 핵과 관련된 핵의 물질 이동을 도와주는 중심 소체라든지 그런 게 있고요. 근데 골지 장치가 이제 골지 아파라투스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래서 왜 골지체죠? 그래서 형질내 세망하고 좀 구별이 좀 비슷하게 생겼지만 이것은 납작한 주머니고 이것은 용의 소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제 세포에서 어떤 그 대사작용을 한 다음에 남는 그 노폐물들, 뭐 대사산물이라고 할까요? 메타볼라이트들을 처리해주는 그런 용의 소체를 갖고 있는 게. 또 외부에서 들어온 어떤 이물질을 처리해주는 용해소체를 만들어내는 게 골지장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심체는 말씀을 드렸고요. 핵과 연관돼서 세포 분열을 하는 데 있어 갖고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 게 중심체입니다. 센트로점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세포 내에 위치하고 있는 세포 내 소기관들이고 이것들에 대한 좀 정확 디테일한 내용들 물론 이 미토콘드리아만 가지고도 연구할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들이 여기 일종의 그 생명체의 기원이라고 볼수 있어요. 바이러스에서 유행하고 몸속으로 들어왔다 이렇게 뭐 연구가 되는 겁니다. 어쨌든 요 미토콘드리아가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생체에서 이용하는 에너지. 우리가 휘발유나 경유나 이렇게 먹고 이런 것들이 우리를 움직이는 에너지가 아니고요. 전기나 전기 감염되면 죽죠. 이 미토콘드리아에서 만들어내는 ATP라고 하는 생체 에너지가 우리 몸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에너지원으로서 역할을 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세포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운동 활성화해서 어떤 기능을 하게 되잖아요. 기능하는 데 있어 갖고 외부에 있는 어떤 물질을 받아들여 갖고 세포 내에서 이용을 할 수가 있고요. 또는 세포 내에서 만들어진 것들을 바깥으로 내보내는 그런 기능들을 하게 됩니다. 그 기능들을 뭐라고 하냐 하면 이제 세포 내 섭취해 갖고 포식 작용과 포획 작용, 그다음에 세포에 배출해 갖고 세포에서 만들어진 물질들을 배출하는 과정. 두 가지, 세포 내 섭취하고 그다음에 세포에서 만들어진 물질을 배출하는 세포의 배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그 과정이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외부에서 만들어진 파편이 어떤 것들이 세포 내에서 들어오면 요거는 뭐냐 하면 가령 이 파티클이 이물질이라고 친다 그러면 얘네들이 몸속에 돌아다니면서 어떤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가령 바이러스나 박테리아라고 칩시다. 그런 것들이 몸에 들어오면은 다른 세포, 그러니까 일반적인 세포에 가가지고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잡아먹는 특수한 세포들이 있어요. 그 세포들이 얘들을 캡처합니다. 이런 식으로 세포 안으로 끌어들여 갖고 아까 말씀드렸던 골지체에서 만들어진 그 용해소체들이 얘네들하고 합쳐지면서 얘들을 없애주게 되는 거예요. 그런 과정들 중에서 생기는 것들 많이 만들어져요. 그럼 이제 배출도 하겠죠. 얘네들. 이 세포가 또 죽을 수도 있습니다. 열과 성의를 다해서 싸우다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볼수 있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 고름이 생긴다든지 이런 것들이에요. 얘네들이 이제 싸우다 죽고 뭐 주변 세포들에도 영향을 미치고 해가지고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포식작용이 되는 거죠. 포식작용.
세포에서 만들어진 어떤 물질들이 바깥으로 나가는 경우도 있겠죠. 그건 이제 세포의 배출이라고 하는데, 보통 세포에서 만들어진 물질들이 바깥으로 나갈 때도 거의 비슷한, 금방 봤던 그림의 역순으로 나간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포막에 붙여갖고 베지클이 하나 만들어져서 세포 바깥으로 떨어져 나가는, 이때 만들어진 물질들을 보통 엑소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엑소점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해요. 여기서 나오는 것들이 뭐가 있느냐 해가지고 그것들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것 같습니다.